잘 때, 네. 이게 저희 같은 거 이렇게 깜짝이 누워자거나 기억을 네. 하잖아요. 이제 언니는 다리를 이렇게 요가하는 것처럼 이렇게 꼬우면서 자는 거예요. 네? 아. 어떻게 꼬우세요? 누워도 돼요? 예, 네, 그럼요. 원래는 처음에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자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렇게 자는데, 어느덧 남들이 얘기해준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네. 제가 그렇게 자는지. 네. 본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제가 깨울 때, 지원아, 일어나, 지원아, 일어나면 그 자세가 이렇게 돼있어요. 이관용 나온 아니 잠을 그렇게 주무세요? 예 네, 깨울 때 깨우러 가면 그 항상 그 모델들이 포즈 취한 데 있어요. 네. 이렇게 잠이 올까요? 항상 돌린대요. 오, 아 이게 그 요가 자세라는 게 이거였어요? 손이? 아 이거보다 더 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다리를 꼬면서 오, 그럼 우리 하진 씨가 학교 다닐 때요. 네. 가장 그 속삭였던 적 있어요? 막 속상하게 막 제가 말하고 제가 왜 저래 저런 애가 아닌데 했던 적 그런 적은 없는데요. 예. 수원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예. 학교 다닐 때 이제 전학을 가잖아요. 예. 그때 그 학교에서 애들한테 너무나 뭐 이제 뭐 너 이쁘면 다니 뭐 이래가면서 어머니 어머니 저는 근데 그 친구한테 들었어요. 네. 그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래가면서 엄마 오빠야 아니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또 얘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 저 옆에 기다리는 남학생들 많았어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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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님이랑 자화자찬 쇼 어머니 어머니 똑 닮았어요. 네?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전학 가고 그래가지고 엄마 사실은 내가 집 안 가르쳐 주려고 동네 이렇게 돌다가 물리치고 온 거야. 어머니! 어머니! 그러면 왜 저런 걸 보고 남학생들 집 근황에서 전화한 것 같아요 지금? 전화가 정말 또 안 왔어요. 많이 왔어 엄마. 어머니! 야, 언니 그러면요 네. 하지원 씨가 학교 다닐 때 가장 못했던 등수는 그냥 뭐 했어요. 어머니! 아 지금 이게 네. 하지원 씨 3장 반입니다. 아 정말요? 아 어머 어떻게 봤어? 잠깐 봐요 우리. 이거요? 지금 등수? 아 이거 앞쪽에서부터 보죠. 아 임명장. 야 열면 3장의 네. 임명장이에요. 아 이미 전혜림이라고 나오네요? 전혜림 반장. 야 이게 책 3장이 정말 많네요. 네 책한 권이니까. 나 바쁜 따님 보고 막 마음 아픈 적은. 아프죠.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한 2시간 자고 또 준비하고 나갈 때 너무 그렇고 새벽에 한 2시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엄마 5시에 깨워주세요. 그러고 5시에 깨우러 가면은 너무 안쓰러워서 깰 수가 없어요. 아,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놔요. 이렇게 놓으면은 그 자세에서 또 자요. 이렇게 일어나는 자세에서. 그럴 때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많은 어머님들이 그 따님 깨울 때, 우리 집 깨울 때가 가장. 어머님께서 혹시 그 우리 하지원 씨에게 뭐 요즘 들어서 이제 좀 바라고 싶은 게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만 잘 하면은 되고 뭐. 저 사귀었어 언제 봤어요? 대학교 1학년 때죠. 어디서? 어디지? 왜요? 아니 그 기억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카페요. 카페요? 네, 단막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없었어. 아, 그냥 용감했다. 그 카페에서 그거. 네. 오늘 하지원 씨. 왜 저만 봤어요? 여쭤보시고 생각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첫사랑 몇 살 때? 지나고 나보니까 22살 때. 스물 연상이었어요? 연하였어요? 연상이에요. 몇 살? 아 어떡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유재 씨 지금 나이 많은 사람은 어때?